사적인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프라이빗 풋볼입니다. 토트넘 수비수로 뛰고 있는 에릭 다이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토종 영국인이지만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뛸까 고민하기도 했다는데 그의 유소년 클럽의 시작은 포르투갈 스포르팅 CP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에릭 다이어 그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4년 1월 15일 영국 첼트넘에서 에릭 다이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직 프로테니스 선수인 제레미 다이어이며 어머니 루이즈 다이어는 UEFA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에릭 다이어 집안에 축구 선수가 있는데 바로 에릭 다이어의 증조부 할아버지인 테드 크로커입니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수비수로 활동했는데 첼튼 애틀레틱, 다트포드, 헤딩턴 유나이티드 등 다양한 클럽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첼트넘에서 중장비 회사를 차려 성공했다고 합니다. 불을 쌓고 첼트넘 지역에 축구협회 관계자 자리를 맡기도 했는데 축구협회는 Football Association FA입니다. FA컵 아시죠? 영국 FA는 해당 지역에서 아마추어 및 프로 경기를 다양한 방면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직접 운영하진 않지만 리그 회장과 최고 경영자의 임명과 리그 규칙 변경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축구협회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에릭 다이어에게는 일종의 든든한 백이 될 수도 아니 백까지는 아니지만 인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집안에서 자란 에릭 다이어는 자연스럽게 축구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만 축구하며 자랄 줄 알았던 에릭 다이어에게 이사를 넘어 이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다이어가 7살이 되던 해 가족들이 포르투갈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 루이즈 다이어가 UEFA 유로 2004에서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을 제안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로 2004는 포르투갈에서 열렸는데 경기 관련 운영하는 일로 참여한 것이죠. 발령이 난 어머니를 따라 다이어 가족이 이동하는데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에릭 다이어에게는 5명의 형제들이 있어 다같이 이동하는 것이죠. 2004년 유로에서 어머니 백으로 데이비드 베컴과 만나게 되는데 감명을 받은 다이어는 이때부터 데이비드 베컴이 되기 위해 프리킥 연습만 죽어라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에서 프리킥을 차기도 하는데 그에게는 어릴 적 경험이 무기가 된 거죠. 다이어의 축구 실력은 포르투갈에서도 눈에 띄게 됩니다. 리스본에 있는 국제예비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동안 다이어의 축구 능력은 PE 튜터, 체육교사 미구엘 실바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미구엘 실바는 스카우트에게 다이어를 추천해 다이어는 바로 스포르팅 CP 유소년 클럽 이딴 시험을 보고 다행히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3년 포르투갈 스포르팅 CP 유소년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집과 훈련장을 가족과 왔다 갔다 했지만 집과 45분이나 떨어진 거리라서 나중에는 합숙을 하며 축구했다고 하네요. 홀로 떨어졌지만 언어도 적응하고 단체생활도 일찍 시작해 사교성이 뛰어나고 포르투갈어도 수준급이라고 하는 다이어. 그래서 무리뉴가 토트넘 감독 당시에 다이어와는 서로 포르투갈어로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또한 다이어의 사교성은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서도 나타납니다. 손흥민 인터뷰에 따르면 팀에 처음 왔을 때 다이어가 이사는 했나? 집은 어딘가? 하며 가장 먼저 물어봐주며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타지에서의 어려움을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는 다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1-22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노리치 시티 골키퍼 팀 크룰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계속 선방하자 너 살라한테 뭐 받기로 했냐? 라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에릭 다이어의 어린 시절로 돌아오면 유소년 클럽에서 탄탄한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2010년 스포르팅과 프로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스포르팅에서는 성인 무대에 뛰기 전 다이어를 버튼 유소년 클럽으로 임대 보내는데 다이어는 고향으로 돌아와 재정 착하는데 살짝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버튼 유소년 팀에서 10-11 U18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포르팅에서 다이어를 다시 불러 2012년 스포르팅 CP 시니어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14년 여름 시장에서
잉글랜드 여러 구단의 구애 끝에 400만 파운드 5년 계약으로 토트넘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데뷔전도 치르며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릭 다이어의 유년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